우와, 뭐야? 이 뭐예요? 이게 뭔가 묵직해서 우와. 보니까 이게 야, 아니 보라를 잡았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라가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야, 이따 야간에 소라 해루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아방조제 야간 해루질 왔습니다. 자, 첫째 야간 해루질 장비에 필요한 거는, 자, 헤드랜턴, 코팅 장갑, 그 다음에 집게, 그 다음에 다물통, 그 다음에 장화. 자, 해루질 하실 때 내려갈 때도 안전, 내려가서도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멋지게 해루질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시아방조제 그 야간에 해루질을 왔는데, 오늘 물이 좀 높아가지고 뭐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루질을 하는 장소는 이곳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얼마나 잡을지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하게 일단 바다가 주는 것만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루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야, 태수. 자, 와, 한보따리, 한보따리. 와, 태수. 말도 못하게 많죠? 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 근데 요 보세요. 요거 웨프란이죠. 첫치 웨프란이네요. 이렇게 알이 가졌어요. 요런 거 잡으시면 벌금 2천만 원이고, 자, 요거는 방생해줘야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많은 바카지를 잡을 수 있어요. 방생. 자, 일단 잡으면 웨프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요것도 웨프란입니다. 그 노란 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요렇게, 이게 웨프란이 너무 많아서 방생해야 되겠어요. 자, 요것도, 자, 방생. 자, 저기 하나 있죠? 자, 역시, 자, 이것도 웨프란. 웨프란이 거의 다 웨프란이네. 그래, 가라, 가. 가, 방생.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태숙. 와, 태숙이 엄청 많죠? 자, 요거 태수. 자, 이거는 갱도 아니고 태수입니다. 야, 이 태수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자, 요거 이런 거 다 태수입니다. 태수. 야, 이게 태수기 엄청 맛있거든요. 아, 태수기 뭐 완전 뭐 저 소라 사이즈죠. 이거 작은 소라 아니에요. 대숙이에요, 대숙. 대숙이 이렇게 큽니다. 보세요. 대숙 사이즈. 와, 씨. 아, 대숙 사이즈 엄청 크죠? 와, 이거 보세요. 대숙이. 와, 엄청 많아요. 자. 대수. 와, 씨. 대숙 사이즈 보세요. 대숙 사이즈. 완전 소라 사이즈죠? 야, 대박입니다. 야, 그냥 이 밑에, 요, 돌에 붙은 거 보세요. 야, 그냥 한 큼씩 나옵니다. 한 큼씩. 대숙. 이게 소라보다 더 맛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대숙. 대숙 보이시죠? 이거 대숙. 대숙이 엄청 많아요. 어, 대숙 사이즈 대박. 잠깐 사이에 대숙 엄청 땄죠? 자, 그리고 요거 바카지 하나 있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야, 이것도 웨프란이네요. 자,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웨프란 같아요.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것도 보세요. 예. 괴파란. 알 보이시죠? 알, 요거 괴파란. 자, 요런 것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검정색 알. 자,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잘 가. 자, 요런 건 방생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 바가지를 딱 보면 거의 다 외풀안처럼 생겼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외풀안이에요. 이렇게 외풀안 보이시죠? 외풀안 이런 거 다 방생. 야, 거의 다 외풀안만 있네요. 저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작아서 방생. 자, 여기 또 하나 있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아서 뒤집어 보면, 자, 요것도 외풀안. 예. 그래, 보여줘. 나 방생해 줄 거니까. 자, 요것도 외풀안이죠. 자, 요런 것도 잘 가, 방생. 예, 외풀안은 무조건 방생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외풀안. 자, 방생. 뭐, 오늘은 전부 다 외풀안밖에 없네요. 야, 잡을 게 없어요. 다 외풀안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와, 보이시나요? 와, 주먹탱이 소라. 야, 사이즈 엄청 크죠? 야, 대속만 따다가 사이즈 좋은 주먹탱이 하나 득템. 자, 자, 요것도 외풀안. 네, 외풀안은 방생. 야, 자,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요것도 외풀안. 그래, 가라, 가, 가. 네, 가. 자, 요거는, 야, 이것도 외풀안. 전부 다 외풀안만 있습니다. 자, 가라, 가. 너도 가. 야, 시야방조제 잡을 게 없습니다. 다 외풀안만 있네요. 구독, 좋아요! 잡을 게 없네요, 잡을 게 없어. 야, 허, 모기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오늘. 아우, 큰일 났습니다, 모기 많아서. 자, 여기 또 하나 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예. 외풀안이죠? 외풀안. 자, 시야방조제는 거의 다 외풀안입니다. 자, 이것도 방생. 자,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외풀안. 여기 또 하나 있죠? 이것도 외풀안. 백전 백승인데도 다 외풀안. 자, 요것도 외풀안. 야, 여기는 대속만 있네, 대속. 여기 보세요. 와, 대속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죠? 야, 거의 소라 사이즈죠? 소라 사이즈. 자, 오늘은 대속만, 대속하고 소라만 잡아야 되겠어요. 대숙. 자, 대숙이 엄청 많아요. 자, 대숙 보세요. 대숙. 대숙. 어우. 대숙 엄청 많죠? 오늘 대숙만 잡는 거로. 대숙. 어우, 대숙이 이렇게 많아요. 와, 야. 자, 저 밑에 대숙. 이것도 잡아볼게요, 손으로. 야, 엄청납니다.
대수. 대수가 엄청 많죠? 대수,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게 소라보다 더 맛있습니다. 야, 대수. 야, 사이즈 진짜 대박이죠? 오늘은 대수만 잡아야 되겠어요. 와, 여보세요, 대수. 이야, 대박이죠? 자. 엄청 많아요. 자, 저는 오늘 대숙만 잡는 거로. 어, 대숙이 엄청 많죠? 아휴, 모기가 많아서 손으로 빨리 죽고 영상을 그만 찍어야 되겠어요. 야. 아, 지금 모기가 100방도 더 물렸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대숙이 이렇게 많아요. 야. 자, 아까도 보여줬죠? 대숙 사이즈 보세요. 와, 대박이죠? 이런 건 완전 소라 사이즈인데, 소라 사이즈. 소라, 대수. 모기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휴, 모기. 대수도 많고, 모기도 많고, 아이고. 가려워. 아우, 큰일 났습니다. 아우, 지금 몇백 방 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이게 대숙입니다. 근데 완전 소라 사이즈죠. 소라 사이즈. 야, 시야방 조제 대숙은 이렇게 큽니다. 야, 대박이죠. 어휴. 자. 어우, 가려워. 큰일 났습니다. 야, 씨. 어휴, 가려워. 어휴, 가려워. 어휴, 가려워. 어휴, 큰일 났네, 이거. 어휴, 가려워. 가려워서. 뭐 더 이상 할래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박하지 보세요. 박하지는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외풀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거 뭐 다 외풀 아니 뭐 이거 그 외풀하는 꽁무니가 좀 그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다 이렇게 다까지는 많아도 이것도 왜 불안? 자, 요것도 꽁무니 보면 왜 불안? 아이고, 바가지는 엄청 많아요. 예? 자, 이것도 왜 불안? 아유, 바가지는 오늘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왜 불안 아닌 것 같으나 잡아볼까요? 야, 요거는 순놈이네요. 자, 하나 잡았어요, 하나. 오늘. 아이고. 야. 오늘 영상은, 아,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고요. 이따 나가서 대숙 조과로 보여드릴게요. 모기가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 오늘의 대숙 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와, 이렇게 소라 대숙 잡다가, 예, 대숙 잡다가 이렇게 큰 소라도, 예, 잡았습니다. 자, 이런, 자, 오, 보라돌이, 예, 보라돌이도 이렇게, 야, 사이즈 좋죠. 오, 보라돌이가 이렇게 대숙을 하나 물고 있네요. 자, 보라돌이 하나 잡고 또 있습니다, 여기. 예. 야, 보라돌이 두 마리. 야, 들어가. 어, 여기 일반 바가지 한 마리. 야, 소라, 이거 소라. 자, 이거 소라 크죠? 와, 대숙 보세요, 대숙. 와, 이 대숙 사이즈 봐요. 예. 아, 사이즈 엄청 좋죠. 오, 이거 뭐 완전히 이거 한입소라, 한입소라 수준입니다. 오, 이건 갱이 아니에요. 와, 대숙 사이즈 좋죠. 자, 오늘, 자, 대숙 잡은 거 보세요. 요거 한 30분 정도 잡았는데요, 모기가 많아갖고 도저히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자, 피디님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오늘 그 해루질을 한 겁니다. 자, 피디님은 이렇게 보라돌이 큰 거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소라. 와, 피디님은 소라를, 저는 소라 3개밖에 못 주셨는데 피디님은 소라를 한 30개 넘게 잡고, 이거 보세요, 이거 작은 거 소라 아니에요. 대숙이 이렇게 큰 겁니다. 와, 대숙이, 이거 완전,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한입소라 같죠. 야, 시야방조제 대숙이 이렇게 커요. 와, 완전 뭐 그 뿔소라 같기도 하고. 야, 대숙입니다, 대숙. 와, 대박이죠? 예? 이 대숙이, 와, 씨, 대숙 사이즈 봐요. 이거 소라 아니에요, 이거 절대. 이거 다 대숙이에요, 대숙. 옆에는, 그리고 가운데는 소라고. 자, 피디님 조각하고, 자, 제 조각하고, 자, 따로따로인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피디님 고생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기가 피디님하고 저하고 한 100방 이상씩 깨물렸어요. 아, 지금 그래갖고 이게 실제로 뭐 한 20분 정도 잡았을 거예요. 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야, 여, 여, 보세요, 팔. 여, 모기 물린 거. 야, 좋다. 여, 보이시죠? 막 툭툭 붉어진 거. 모기가 말도 못하게 물렸어요, 지금. 그래갖고 도저히 중간에 포기하다 왔어요. 자, 오늘 영상, 대숙 잡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